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파이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리파이어 어떤 컨텐츠를 좀 해볼 거냐면요, 제가 아이템을 잔뜩 파밍해서 함정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미끼들을 쫙쫙쫙쫙 뿌려놨을 때 과연 낚이는 사람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없으면서도 파밍을 좀 할 수 있는 장소가 갑니다. 날아가자. 여기 빠르게 뒤지고 안쪽으로 가서 파밍을 또 야무지게 해볼게요. 근데 이 정도 미끼로는 낚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급템 정도는 밑에다 뿌려놔야 낚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중앙 쪽으로 파고들게요. 이거 제발 저기 없길 바래야 돼요. 어? 와, 완벽한 미끼다 이거. 이거 바주카 밑에다 떨고 놓으면 100% 먹거든요? 야, 이게 안 죽어? 어, 야, 이 자식이. 아, 죽어! 오케이! 오! 오! 이거 완벽한 미끼 설계 성공 가능하겠어요? 러브하우스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떨구는 거야. 여기 떨구고. 자, 여기 넣고. 이베르스코프. 그리고. 여기까지. 자, 바주카까지 맛있게 뿌려놨거든요. 자, 자, 이렇게 지금 미끼를 맛있게 뿌려놨습니다. 제가 과연 낚이는 놈이 있을지. 아, 하필 위치가 좋지 않아요. 자, 자, 다시 미끼 회수해. 안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좋았는데 완전. 어쨌든 요런 식으로 미끼를 쫙쫙쫙쫙 뿌려가지고 약간 레드카펫 느낌으로 함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름하여 미키마우스가 아닌 미끼하우스 작전입니다. 바닷가로 갑니다. 주변에 떨어진 애 없죠? 나이스. 어? 가구팔. 여기서 일단 안전하게 또 파밍할게요. 아, 여기서 굉장히 맛있는 먹잇감이 나올. 오, 소음기 나이스다. 소음기는 100% 낚일 것 같거든요. 오, 거란이 갑니다. 자식이 그냥 가게 냅두지 왜 건드려가지고. 아, 뭐야, 그지잖아. 뭐야 어디지? 오, 아! 아, 안돼. 생존하면서 동시에 아이템도 챙겨야 되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빤스런합니다. 뿌려 갈깁니다. 우후! 우! 나이스! 아주 좋았다. 오케이! 아, 좀 아이템들을 조금 좋은 것들로다가 챙겨가고 싶은데, 저는 요 앞에 있는 집에다가 미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왜 여긴 다 큰 집밖에 없냐? 몰라요, 몰라요. 여기 그냥 미끼 작업 여기다 할게요. 이거 여기 아니면 할 데도 없을 것 같아. 미끼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 이거 얼마만 해보는 거야. 자, 애답탄도 침착하게 애답탄 버려주고. 좋아, 완벽한 미끼다. 여기 오면은 이제 바로 총알을 갈겨 줄 거예요. 자, 여기. 어, 완벽한 미끼 위치다. 저는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미끼를 먹으려고 손에 올지. 4명 남았습니다. 자, 여기 맛있는 먹잇감이 있어요. 오세요. 과연 미끼 하우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발 나쁘지 않아. 자, 17초 남았습니다. 현재 생존 인원 3명이고요. 저는 원래 미끼만 뿌릴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상황이 왔네요. 미끼하우스 실패! 이렇게 된 이상 치킨이라도 먹습니다. 한 명 남았어요 이제. 제발 피카츄 대결입니까 이렇게 되면?
꼴.